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 동사들 중에서 불규칙 동사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불규칙 동사들을 녀석들이라고 부르느냐? 이 녀석들이 어디로 튈줄 모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녀석들을 다 모조리 외워버리느라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얄미워서 불규칙 동사 녀석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불규칙 동사는 무엇이냐? 왜입니다, 왜. 자, 그런데 읽을 때, 주, 왜, 아, 바퀴라고 읽고 싶으나 그렇게 읽을 순 없죠. 왜냐하면 주, 왜, 다음에 리에종 현상. 그래서 주, 왜, 자, 바퀴 이렇게 읽습니다. 주, 왜, 자, 바퀴. 나는 어디로 간다? 파리로 간다. 나는 간다? 파리로. 자, 여러분 우리 프랑스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언젠가 파리 한번 가서 우리 실력을 한번 뽐낼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장을 뽑았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자, 가다란 동사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필수적으로 접수하고 가야 되는 동사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야 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녀석이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동사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자주 쓰이는 녀석들이 대부분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이거는요. 프랑스어의 특징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불규칙 동사,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의 불규칙 동사가 있다면 그 불규칙 동사들의 특징이에요. 아,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동사들. 이 어떤 동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1년에 한번 쓰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불규칙 동사야. 너무 어렵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불규칙 동사가 된다가 아니고요. 반대로 자주 쓰이지 않는 것들은 불규칙이 될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불규칙 동사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녀석들을 처음에 배워야 되는데 처음에 이 불규칙 동사들 때문에 조금의 고생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처음으로 등장한 동사, 불규칙 동사. 자, 왜라는 녀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왜는 사실은 왜가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알레입니다. 알레. 알레가 가다란 뜻이에요. 이 녀석이 원형이죠. 그리고 나서 불규칙으로 쫙 변형이 나열되게 될 텐데요. 주에 따라서, 뒤에 따라서, 일, 누, 부, 일에 따라서 계속 바뀔 겁니다. 한번 보시죠. 형태가 벌써 예사롭지 않죠. 이것들 우리가 규칙 동사처럼 그냥 탁탁탁탁 편하게 똑같이 읽으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주베. 주베라고 읽고요. 두 번째는 뛰바라고 읽고요. 세 번째는 일바. 자, 누에는 누 알롱이라고 읽고 싶지만 느 잘롱이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 리에종 현상이죠. S가 알롱과 붙어서 잘롱이 됐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부잘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 이렇게 하면 자, 알레라는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의 변형들을 모두 배웠습니다. 자, 이 표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요거요. 개별적으로 입으로 100번씩 반복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200번, 아니 300번 반복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6개 다 100번씩 할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선택과 집중도 좀 해야겠죠.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집중한다면 뭐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당연히 주베 띠바 두 개입니다. 주베 띠바 두 개. 이두 개는요, 400번씩 하십시오. 400번씩. 왜냐면 우리가 말하다 보면 너나 너나 나 너나 너희 주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녀는 이런 말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들은 천천히 배우시면 되고요. 또이 프랑스 사람들이요,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모든 동사를 원형으로 말했어. 그래, 알아듣습니다. 외국이니까 이해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어줍니다. 자, 모든 동사를 주 다음에 쓰이는 왜로 말했어. 그러니까 1인칭형으로 다 말했어.
그래도요, 다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연습거리가 많이 생겼으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되지, 저걸 다 할 수 없으니 나는 프랑스어가 싫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구애 영역은 뭐다? 연습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